많은 영상 중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학 아님 역사, 오늘은 과학 이야기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는 단순한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와 우리 행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산호 군락지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사상 최악의 백화 현상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백화 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산호를 살찌우는 조류가 떠나거나 사망하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호 덮개의 10% 이상이 표백되면 백화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전체 산호의 39%는 61% 이상이 표백된 상태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백화 현상에도 산호는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지만 지속될 경우 성장이 느려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최종적으로는 폐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온이 낮아져 해양 생물들이 돌아와야 산호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산호들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지구 온난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계속 경고해 온 현상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그 결과 극지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기후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18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조제프 푸리에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1896년에는 스웨덴의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의 기후 체계 자체가 열대지역처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지구 열대화라고 합니다. 열대화는 온대지역에서도 열대지역과 유사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동식물종은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종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번성할 수 있죠. 이는 생물 다양성의 균형을 교란시키고 우리가 의존하는 농업과 식량 공급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 열대화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는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험을 제기합니다. 열파는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열대 질병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또한 강화된 기후 변화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야기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 다양한 바이러스가 해동되어 새로운 건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숙주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생물종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새로운 동물종의 출현과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 질병의 등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자연의 리셋 과정일 수 있으며 일부 생태계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멸종된 종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다른 종이 차지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1. 날씨가 달라지는 나라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겨울철 온도가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와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러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100년까지 2도에서 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몇몇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뉴욕에는 열파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이며 동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는 이미 열대기후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온도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강우량은 홍수의 빈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수백만 인구의 생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경우에는 특히 높은 온도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호주는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대한 산불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한반도의 해안선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해안 지역과 갯벌이 많은 서해안 지역에서 침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천과 같은 해안 도시들이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하고 습한 기후로의 변화는 식물의 생육 조건과 농업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으로 냉대 혹은 온대 기후에 적합한 작물의 재배 범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 기후는 한반도에서 태풍과 같은 극단적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프라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경제적 영향. 앞서 언급한 기후 변화는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영향이 과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리 인스티튜트는 2050년까지 전 세계 GDP의 최대 18%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온도가 현재 추세대로 3.2도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저소득 지역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3. 정책 및 국제협력 사례.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는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4. 개인과 지역사회의 행동 변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행동 변화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솔루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과 고도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이 그해입니다.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는 해저 도시 건설이나 우주로의 이주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인류가 지구 외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과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도전을 수반하며 현실적인 실행 전에 광범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사라진다 해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직면할 미래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을 시작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